네, 안녕하세요. 빨간축구입니다. 나래 나노텍이죠. 1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 조금 확실한 아셈스냐, 아니면은 좀더 받을 수 있는 나래 나노텍이냐. 네, 당신의 선택은, 뭐 옛날에 그런 게 예능이 있었죠. 아주 오래전에. 네. 그런 거 알면은 옛날 사람이고, 네, 모르면은 요즘 사람이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나래 나노텍이죠. 미래 에셋이고, 오늘 16,000건 정도 들어왔고요. 지금 예상 균등은 뭐 23주. 일반 경쟁률은 5, 비례는 10. 청약 시 비례 배정수는 뭐 청약 수량이 3만 8천주까지 가능하니까 3억 3천인데, 네, 이 정도 자금은 대부분 있는 분들 있겠지만 대부분은 네, 이거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일단은 봐야 될 거는 네, 대출 기간 이틀이고 수수료가 2천원 있고 청약 증거금이 얼마 안 들었어요. 345억 원. 수혜측 경쟁률이 102밖에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시 환불금이 아직 그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 날 그때 좀더 들어오긴 하겠지만 뭐 1조를 넘어가긴 힘들겠죠. 참고로 구독자분이 네 알려주셨는데 네어 실버 등급이 되면은 공모주 수수료를 안 내죠. 근데 3천만 원 이상이 예탁자산 구간인데 이 기준이 3개월 내내 갖고 있어야 되는 평잔 또는 전월 말잔이죠.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1월 마지막 날 31일인가요? 31일 날 돈을 넣어놓고 2월 1일 날 3천만 원을 빼면은 네, 이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버 등급이 들어가는데 직전 3개월 평잔 또는 전월 말잔 3,2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12월이 평잔보다 네, 말잔이 우선해가지고 네,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달 실버 회원이 되고 2단계는 과거 5개월 동안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시켜 준다는 거죠. 결론은 1월 30일 날 네, 31일 날 돈을 넣고 2월 1일 날 빼면은 2월 달부터 네, 실버 회원이 되는 거고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여기 2, 3, 4, 5, 6, 6이니까 2월 달에 실버 회원이기 때문에 2, 3, 4, 5, 6, 7월 달에도 네, 실버 회원이 되는 거죠. 네, 한번 넣어놓고 1, 2, 3, 4, 5, 6개월 동안 실버 회원이 되니까 1년에 두 번만 넣으면은 네, 공모주 수수료 없이 가능하겠죠. 그에 새로 계좌 만드는 분들은 규정이 좀 다르니까 네,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뭐 넣어놓고 그 다음 주나 뭐 이 길부터 뭐 시작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해당되는 분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아셈스냐, 나노 나노텍이냐, 네, 골라야 되죠. 자, 위에는 나래 나노텍이고요. 아래쪽은 아셈스입니다. 일단 추정치니까는 네, 그냥 보고 대강 이해만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청약 증거금은 한 1조 내외로 잡았습니다. 나노 나노텍은 수혜측 경쟁률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도 내에 들어오지 않나 싶을 것 같고요.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청약 한도가 적죠.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뭐 5조, 6조까지 들어오긴 힘들 것 같고요. 한 3조. 3조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면은, 비례는 3조. 8천 주 했을 때. 그럼 1.25조 균등이니까, 균등은 뭐, 한주 내외를 잡았으니까 총 4주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은, 네, 32,000원밖에 안 돼요. 48에 32. 32,000원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뭐, 따상에 간다 그래도, 3만원에 368. 48,000원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근데 오늘, K옵션도 네, 따상에 보복되다가 네, 따상에 들어가긴 했는데 네, 하여튼 뭐 3만 8천원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고 어차피 계좌가 많다 그래도 뭐 증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막 넣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사람 계좌만 쓰는 편인데 같이 돈을 보내서 청약하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편인데요. 자, 그러면 뭐 여기다 6,400을 넣었다 그래도 돈이 좀 남죠. 그러면은 이제 나래 나노텍을 넣을까 말까 네,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나래 나노텍은 네, 2억 정도 2만 5천 주를 청약한다 그러면은 네, 87주 정도 87주 88주 정도 맞겠죠.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0만 원. 네, 이거는 한 20%만 올라도 한 30만 원 정도 먹고 나오는 거죠. 네, 일단은 리스크가 많이 크죠. 네, 예전에 뭐 이런 경우 먹고 나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일단 나노 나노텍은 유통 가능 물량이 좀 커요. 네, 이상하리만큼 많이 크고. 네, 나래 나노텍 유통 가능 물량이죠. 53.84%. 네, 이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팔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만약에 저 공모가가 자기 그 받았던 금액보다는 뭐 높겠죠, 다들. 네, 구주주니까는. 뭐 생각하는 주가에 안 왔다고 싶으면 팔진 않을 거고, 만약에 그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주가보다 굉장히 높다, 지금 공모가가.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팔아 되겠죠. 팔아 되기 시작하면은. 네, 그러면은, 공모주주도 팔기 시작할 테고, 네, 기존 주주가 팔기 시작하면 그럼 주가는 네, 공모가를 못 지키고 그 밑으로 예, 빌빌될 확률이 높고. 일단 뭐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건다 알고 계실 테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많이 참조하는 게, 네, 수요의 즉, 가격 분포죠, 사실은. 네, 17,500원이 여기죠. 여기 위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기관들이 생각하는 게, 네, 경쟁률은 낮지만은, 그래도 더하면은, 한57% 정도는, 네, 그래도 고목거보다는 위에를 생각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게 미약이고, 이게 전체 물량이죠. 네, 확약은 없다. 네. 이럴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네, 감내할 수준이죠. 감내할 수준. 감내할 수준 받아서, 네, 손실 구간이 들면은 매도를 하고, 이익이 나면은 팔아야겠죠. 뭐, 이걸 오늘,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오늘 상장한 애드바이오텍, 이제 코넥스 이전 상장이고, 공모가가 7,000원이었는데, 장 시작해가지고, 6,900원에서 왔다 갔다 거렸죠. 네, 그때 제가 6,900원 사이에서 던졌습니다. 네, 112주니까는, 11,200원이 손실이 난 거죠. 거기 플러스, 공모주 수수료 2,000원이니까 한 13,000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잘 던진 것 같죠? 네, 5,950원까지 흘러내렸으니까, 뭐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도 사실 팔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차저차 하다가,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 이렇게 되다가, 네, 이제 장투를 하는 거죠. 네. 하여간 뭐, 일단은 아침에 K옵션 보느라고 일단은 가격 시세를 안 주는 것 같아서 던졌는데 조금 올라가서 우울했지만은, 뭐 그냥 그닥 뭐, 네, 잘 매도한 것 같아요. 손실 없이, 네. 항상 보다 보면은, 네, 공모주나 주식 하다 보면 욕심이 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네, M2N도 그랬고, 지나 보면은, 아, 그때 적당한 이익에서, 네,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다가 팔지 못하고 장투로 가죠. 그러다가 2년, 3년 보유하고 있다가 끝내는 던져버리고. 이런 일이, 뭐, 저한테도 가끔 일어나고, 뭐, 자주 일어나죠. 네. 하여간 지나 보면 욕심이 하를 부르는 것 같고, 나래 나노텍도 혹시나 청약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감내한 수준을 하고, 상장일 아침에 시세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적당한 수준이면은 잘라내야겠죠. 괜히 또 도보겠다고 버티다 하다가, 네, 나락으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적정한, 뭐, 손절이면은 나중에 다른 종목에서 다 익절을 해가지고 메꿔놓을 수 있으니까, 네. 네, 하여간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네, 당연히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누가 주식은 뭐, 누구 말 듣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항상 그러죠. 네, 내일 2일차 청약 경쟁률 올려드릴 테니까 금액 배분, 뭐, 아니면은 토스 이자로 만족하겠다 하는 분들은 토스 이자로 만족하면 되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